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특이한 화살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화살나무는 가을이 되면 빨간색의 단풍잎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금목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살나무를 귀신이 쏘는 화살이라는 뜻으로 귀전우라고 부른답니다. 화살나무는 3m까지 자라는데 나무 모양이 부채꼴을 이루고 있고 단풍이 아름다워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화살나무는 보기 좋기 때문에 조경에 많이 쓰이지만 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화살나무가 가지는 약효가 대단하여 민간요법으로 당뇨나 항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어린 수는 혼잎나물이라고 하여 인기가 있는데요. 네, 이 혼잎나물에도 아주 좋은 약효가 있답니다. 특히 콜쿠질이 기처럼 달린 어린 나무는 약효가 대단한데요.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1. 당뇨 개선 효과. 화살나무에는 싱하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대나토니움이라는 성분은 내분비계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효과적으로 눌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이런 역할들이 당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2. 면역력 향상, 항암 효과. 화살나무에는 플라보노이드계 성분인 코르세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신체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을 막아주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혈액순환 개선 효과. 화살나무는 한방에서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종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월경불순, 폐경, 산후, 어혈로 인한 복통에 좋다고 하니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4. 피부 미용 염증 개선 효과. 화살나무는 염증을 완화, 억제하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로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코르세틴 등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싱싱한 피부를 유지시켜 준답니다. 5. 심신 안정 효과. 화살나무에는 몸과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차로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과 신경계를 안정,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신 안정에 좋다고 합니다. 이 효능은 갱년기, 불면증, 우울증, 신경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말려서 차로 마시는 방법과 담금주로 담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로 마시는 방법은 1. 물 2리터에 화살나무 건재 약 15g을 넣고 끓입니다. 2. 물이 끓어오르면 가장 약한 불로 넣고 진하게 우려냅니다. 3. 냉장고에 넣고 하루에 두 번씩 마십니다. 담금주로 마시는 방법. 1. 화살나무 주는 건재를 병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넣습니다. 2. 담금주로 채운 후약 100일 후부터 마십니다. 3.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 화살나무 열매는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생겼지만 열매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독이 있어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열매는 고약을 만들어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화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몸에 좋은 걸 많이 섭취하시고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않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를 확신합니다. 몸에 좋은 화살나무 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